look at the way I managed to stack it up and then 안녕하세요. 배운 게 도둑질 래핑 경력 20년 정품 제품만을 사용하는 틱넥카스키입니다. 오늘 시공 완료된 차량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 차량이세요. 지금 다 완료가 이 차량은 다 완료가 됐고요. 요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아우디 계열들이 좀 슈퍼카들이 저희가 탄착을 좀 안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PPF가 시공이 되어 있으셔서 차주님은 또 PPF를 제거 얼마 안 돼서 아마 비싼 돈도 내시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또 제거하기를 원치를 않으셔가지고 지금 PPF가 전체 돼 있는 상태에서 미국 택넵사의 라팔마 그린이라는 CG35HD 하이그로시 고광택 제품이세요. 사실상 이제 이 고객님께서는 저희 시공한 차량 중에 그 전에 그 R8 똑같은 차량이 하나 있으셨는데 친구분 차량이 있으셨는데 그 에이보리의 그라스 그린이라는 그 시공된 차량을 그 친구분 차량 하신 거를 보시고 그거를 해서 오셨던 거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좀 그 차차 그 하나씩 그 이 제품 비교를 해드릴 건데 제가 거의 이제 그 에이버리사의 그라스 그린 한 제품하고 미국 택넵사의 라팔마 그린이라는 CG35HD 하이그로시 고광택 필름이 있는데 색감이 거의 사실 좀 비슷하세요. 보시면 색감이 거의 비슷하세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이제 아무래도 이 광택도 차이가 사실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차이가 나시고요. 이 시공 가격도 또한 이제 많이 차이가 지금은 나질 않으세요. 저희가 또 할인 행사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전에는 사실 택랩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고광택 하이그로시 제품 하면은 기본적으로 에이버리 3는 한 150만원 이상씩 차이가 났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 고객님 사실 요거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이거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자꾸 이제 저희도 안 권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정품 제품 제가 한번 그 비교하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1년 전에 우리 고객님이 아 단골이셨어요. 거의 1년에 한번 뭐 그 사모님 차 그리고 또 그분 이 사장님 차를 거의 1년 2년에 한 번씩 매번 두 대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래핑을 하셨던 그 고객님이신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 택넥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선뜻 이렇게 권해드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지금 저도 이제 한 20년 동안 래핑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고객님들 저희 찾아오면 뭐 그런 얘기도 하시죠. 왜 전에 에이버리 3M 할 때 가격 좀 착하게 해주더니 왜 점점 비싸지냐. 근데 단골손님 사실 농담처럼 말씀하세요. 제가 또 안 좋은 필름을 또 이렇게 막 비싸게 받는 그런 타입도 아니고 또 기존에 이제 그 한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기존 또 고객층 사장님들 좀 탄탄하게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고객님께서 그 와이프 타신다고 3M의 드래곤파이어라는 레드 색상이 있으셨어요. 레드 색상이 있으셨는데 그걸로 시공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택넥 거를 보여드리질 않았었어요. 근데 그분 차량을 이제 시공을 다 끝나고서 이제 저녁 때 다음날 찾으러 오는데 또 다른 차량이죠. 그때 이제 벤츠 차량 이제 까브리올레인가 아무튼 이제 오픈카셨는데 그 차량은 이제 택넵 제품에 GAL01RHD라는 하이그로시 제품이 있었는데 그 차가 이제 또 그 제가 또 밤에 막 늦게까지 작업해서 거의 또 완성이 돼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같은 빨간색 트루블루드랑 같은 빨간색이었는데 이제 저희 이제 굉장히 오래된 단골 그 사장님께서 이제 그거를 그 보신 거예요. 보셨는데 화를 내시더라고. 왜 이런 필름 있는데 왜 얘기 안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너무 놀랐어요. 아니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건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 정도의 차이
앵간히 차이나지 내가 말을 안 하지. 이거 막 진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막 화를 내셔가지고 정말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워낙 또 그 오래된 단골 손님이어가지고 너무 화를 내셔가지고 정말 바로 붙인 그 3M 제품의 드래곤 파이어를 벗기고서 그냥 팽대거로 다시 해드렸던 기억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거의 오시면은 그러니까 사실 불편하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같은 컬러가 있으면 꼭 좋은 제품도 같이 권해드려요. 사실상 뭐 지금 알팔 여기 차주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알팔 가격 이제 받는 거에서 한 사실상 지금 택랩 할인 행사에서 한 7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 금액에 이제 택랩으로 갈아타서 이제 그 시공을 하게 되셨는데 사실 7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사실 뭔가 이렇게 막 더 비싼 거를 권한다는 게 좀 불편하고 막 그 좀 안 좋게 보일까 봐 하는데 제가 사실 1년 이전에 저희 단골 손님이 정말 그 문제로 화를 내시는 거를 보고서 이제 좀 무조건 예, 사실 어떤 필름을 하고 오셨으면은 이런 필름도 있다는 거를 꼭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소비자가 그러니까 고객이죠. 고객이 필름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또 이제 또 그리고 이제 보면은 택랩 제품이 사실 시공이 어려운 게 맞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미국 3M이라든가 미국 에이버리 제품들 사실 이 필름의 두께도 그렇지만 뭐 광택도 그런 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권해드리질 않을 수가 없어요. 택랩사 거를요. 이제 지금은 사실 불편해도 끝까지 예, 이런 제품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고 뭐 이런 걸 다 설명을 드려요. 근데 사실상 여기 이 알팔 그 V10 퍼포먼스 차량 이 고객님은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해드렸었는데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셨어요.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한번 믿어보시고 어차피 색상 거의 같으시니까 해보시라고 차이점 되게 많고요. 지금 그 회사에 보시면은 예 뭐 사실상 이제 사고로 인해서 들어온 차량들이 좀 있으세요. 있으신데 지금 거의 그 여기 이 제 차량 중에 지금 K5 차량은 미국 에이버리사의 카마인 레드라고 하는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으세요. 근데 이거 필름도 비교 한번 정확히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근데 이분 지금 랩핑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간혹 이제 저희 이제 그 이 놀러도 오세요. 놀러 오시는데 저희가 좀 택랩 제품을 많이 시공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신경 쓰였던 거죠. 이제 지금 사실상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린 여태까지는 사실 대부분의 시공점들이 우리는 당연히 뭐 에이버리 3M 뭐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인지도가 높고 정품 제품으로 많이 알려진 제품이고 또 정품이 맞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미국 택랩사가 벌써 이제 한 12년, 13년 동안 고광택 하이그로시 제품들을 연구해서 계속 더 나은 제품을 출시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비교 자체가 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겠죠. 워낙 차이가 나니까요. 사실상 그 2년 전에만 해도 미국 택랩사에서 제품이 나오는 것들은 그냥 고광택 필름이었어요. 고광택. 근데 2년 전서부터 또 거기다 고광택의 하이그로시 도장 같은 아니면 도장보다 광택도가 높은 제품을 또 출시하고 있어요. 이번에 또 이제 그 카멜레온 계열들 또 이제 그 신제품 출시했는데 그 택랩사에서 말하기를 광택도를 더 높여서 출시했습니다라고 말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 라팔마 그린 차량 이 작업한 부위들을 어떻게 작업했는지 그 설명드리고 그리고 또 타사 정품 필름들 그 어떤 저기들이 정말로 정확하게 한번 찍어 드려 볼게요. 어느 정도인지 지금 또 대부분 한여름 지금 이제 여름 다가오시잖아요. 여름 다가오시면 시공하자마자 이 점착측에 에어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격자무늬 그러니까 공기가 어느 정도 자동으로 빠져나가게끔 그 기포 방출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마저 필름으로 다 올라오는 이제 계절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쪽에 지금 K5 차량 이 고객님도 그거 격자 올라오지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오렌지 필 있죠. 오렌지 필이라는 건 이제 귤껍데기 표면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있으셔가지고 이 견디다 못해 이제 결정하시고 오신 거예요. 결정하시고. 네, 전화할게요. 이제 결정하시고 오신 거라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이 정품 제품들이라든가 우선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뭐 고객님들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뭐 싸든 비싸든 뭐 무조건 좋아야 되겠죠. 제품 계속 좋아져야지 나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거나 하면은 사실 이렇게 뭐 택냅처럼 우리는 매 3개월마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그 제품의 질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가훈 같은 슬로건이 있는 사실 미국 택냅사를 따라가기는 힘들 것 같으세요. 요거 지금 라팔마 그린 미국 택냅사의 라팔마 그린이라는 제품이시고요. 코드 번호는 코드 번호는 CG35HD 고광택 하이그로시 제품이세요. 요거 비슷한 제품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선은 사실상 고객님은 요 제품 하러 오셨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R8 차량에 요거를 똑같은 제품으로 시공한 차량이 있었어요. 보시면 요거 지금 광택도 보이실 거예요. 창문이라든가 등 같은 거 다 찌그러져 보이시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차체에도 지금 에이버리사 제품 똑같은 색상감 비슷한 제품들 지금 저희가 또 하나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저희가 하는 거는 분명히 이 제품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어떤 게 좋고 이 필립의 뭐 이 데이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생각하고 결국에는 그 선택은 소비자가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제품에 대해서 뭐 어디 제품을 나쁘다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똑같이 갖춰져 있다면 거기서 이제 뭐 광택도라든가 뭐 필름의 두께 그런 것 또한 정확히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요거는 지금 아우디 R8 차량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 차량에 시공되어진 CG35HD 하이그로시 고광택 필름이세요. 창문 완전히 틀리시죠. 광택도도 완전히 틀리셔요. 이거 이제 차체에 가셔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뭐 이 차 작업하면은 오버랩 들어가는 부분도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고 그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뭐 제가 아무리 오랫동안 20년 동안 지금 랩핑을 했지만 오버랩 들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가지고요. 원래는 이거 탈착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예,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PPF 작업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PPF가 보시면은 이 아무래도 이 뜯고 차량을 뜯지 않고서 그 최대한 안쪽까지 말아 들어가는 방식이어서 이 이중 작업을 하게 되면은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안쪽 그 칼라 필름이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번 버 탈착을 다 하고서 작업 진행을 했습니다. 미국 택냅사의 CG35 하이그로시 고광택 필름이시고요. 요거 지금 사실상 좀 가운데 붙여놓은 게 사실 에이버리 제품이세요. 에이버리 전에 저걸로 작업하신 친구분 차가 저희 사이트에 지금 올라가져 있으세요. 그래서 범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탈거를 전체적으로 하고서 작업했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 차량은 PPF가 다 작업되어 있는 차량이세요. 뭐 그 PPF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시면은 요 안쪽에 오버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라인들 안쪽으로 오버랩 작업이 들어가 있으시고요. 다행히 컬러 자체가 좀 잘 안 보이는 부분, 안 보이는 이 컬러라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우리가 이제 오버랩이 들어가면은 좀 잘 보이는 컬러들이 있어요. 나눠서 가면은요. 그나마 좀 이거는 이제 이 아무래도 좀 덜 보이는 상태였어요. 나머지 원장은 다 원장으로 갔고요. 최대한 안 보이는 부분에서
예, 오버랩이 들어간 상태. 아, 그리고 요거를 보시면, 요게 보시면, 아, PPF의 자국이에요. PPF는 사실 끝까지 이런 오, 이, 이런, 이런 모서리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분배해서 작업이 좀 힘드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PPF를 하게 되면 사실 맨 끝단이라든가 저렇게 뭐 그 고기 심한 부분들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광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광택도. 뭐 이게 창문이나 이런 데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시니까요. 너무 선명하게 보이시니까 이건 사실 이 광택도 문제는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수준이에요. 저희 지금 등 보면요. 100% 등이 아주 깨끗하게 이 천장에 있는 등이 100% 깨끗하게 보이시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워낙 이제 텍네입사 제품을 오래 한 것도 있고 사실상 이 설명을 안 드리고 하면 이제 좀 불편하죠. 사실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단골손님들이 장난식으로 왜 자꾸 비싼 필름 요구하냐고. 근데 지금 거의 차이가 안 나서 요 R8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에이버리사의 제품보다 저희가 사실 70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조금 나세요. 근데 전에는 사실 할인 행사 저희가 안 했을 때는요 가격 차이가 많고 요 라팔마 그린 같은 경우는 람보르기니 차량에서 이런 색상들이 좀 나오는 느낌. 얘가 이 그린 색상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노란빛이 아주 약간 노란빛이 나오는 어떤 불빛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 노란빛이 나오는 타입이세요. 이 지금 요 루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금 요렇게 이 라인하고 천장 전체가 한 장으로 작업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이 천장에도 전부 다 지금 PPF가 다 정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광택도는 사실 정말 찾아보기 힘든 필름이세요. 저기 지금 저희 지금 간판 텍넵 로고들 보이시죠? 이 정도까지 이 정도 그냥 글씨가 그러니까 크롬 반사필름처럼 그대로 글씨가 투영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광택도는 정말 어렵네. 근데 이 광택도 차이에 따라서 사실 차량이 필름을 다시 열어줄 때 보여지는 느낌은 사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완전히 틀리세요. 느낌 자체가 틀린 거죠. 예, 저희가 여기 가운데 지금, 예, 지금 이쪽은 지금 미국 텍납사의 CG35 라팔마 그린, 예, 하규그로시 고광택 필름이시고, 바로 옆에 저희가 에이버리 넣었어요. 보이시면, 지금 여기하고 지금 저 등하고 완전히 틀린 거 보여요. 퍼져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또 가까이 대시면 이제 오렌지 필 기본적으로 그냥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솔직하게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는 게 그 오렌지 귤트 껍데기 같은 그런 것들이 깨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텍넵사의 그 필름을 총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좋고 나쁘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은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꼭꼭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에이버리 필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도 막 어쨌든 간에 이제 엔지니어 전문가야 카필름 쪽에 시공이 전문가셔야 되겠죠. 전문가셔야 되겠는데 시공력이라고 그래요. 시공성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시공성을 에이버리 제품은 사실 그거는 못 따라가요. 사실상 이게 정말 쉬는 거, 그러니까 텍넵 제품을 시공하다가 에이버리 제품을 시공을 하면 정말 좀 편하게 일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작업의 능력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정말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정품 제품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에이버리나 3M 같은 경우 데이터 시트가 에이버리 3M도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광택도 저는 항상 사실 미국 텍넵사 거하고 그 필름의 두께라든가 필름의 그런 특수필름 같은 그런 느낌에 하고 뭐 이제 광택도 거기에 대해서 다 비교를 해드리는 거지 뭐 사실 뭐 그 제품을 뭐 욕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해야지만이 소비자가 정확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지금 텍넵 이제 저희 이제 이 아주 오래된 단골분들은 이제 사실 이제 1, 2년 정도만 있으면 거의 다 이제 텍넵 제품으로 다 이제 갈아타시는 추세예요. 거의 다 뭐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뭐 짧게 하시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도 오시는데
거의 다 지금 다 거의 택내 한 이제 저희 고객들이 한 앞으로 한 3, 40%만 더 이제 오시면 거의 다 예, 거의 다 이제 택내 제품으로 다 갈아타실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하시면 근데 조금 이제 오는 주기가 좀 길어지더라고요. 한번 하시면은 아무리 짧아도 2년 뭐 아무리 짧아도 뭐 2, 3년에 한 번씩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왜냐면 사실 컬러가 좀 이렇게 막 질리고 그런 타입이 아니어서 사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필름의 두께의 문제도 있지만 광택도가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차체의 도장이라든가 이 필름도 마찬가지인데 세차 스크래치는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광택도가 워낙 높으니까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 그 광택도라든가 이 클리어 이 투명층이죠. 투명층 택랩사 또 제품들은 대부분 이 삼중 코팅되어 있어서 점착 컬러층 라미층에 투명한 필름이 한 겹이 더 있는 탑이라서 이 보이는 것들이 광택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K5 차량이 지금 2023년 1월 20일 날 시공을 하셨었고요. 다시 오셨어요. 이 사장님이 좀 빨간색을 되게 좋아하시는 적이어서, 그때도 사실, 택랩사 거 하고 싶었었는데, 네, 좀 가격적인 문제, 그때는 할인 행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안 하셔가지고 가격적인 문제 때문에 네, 하지 못했다가 이제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네. 우선은 실질적으로 그 택랩사는 사람의 육안으로 보는 게 광택도가 더 높고요. 에이벌이나 3M은 사실상 카메라로 보는 게 광택도가 더 높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좀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이 오렌지 필들 등 다 깨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점착층에 이 기포 방출 기능이라는 이 에어풀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날씨 더워서 시공하면은 거의 시공하면서 차 나가면서 뭐 하루나 이틀서부터 점착이 안에 있는 격자 무늬가 필름 바깥으로 다 올라옵니다. 그 사실 지금 얼마 전에 그 저희가 그 토레스죠. 쌍용의 토레스라는 차인데 쌍용 토레스도 루프 스킨을 하거든요. 근데 8개월 됐어서 오셨었는데 그 격자 아주 심하게 그 격자 문이 올라온 것 때문에 오셔가지고 항의하러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무 심했어요. 또 검정색이라 너무 잘 보이는 거죠. 너무 잘 보이셔가지고 사실상 필름은 고객님이 선택하는 거지 저희가 시공업체에서 이거 하라 뭐 하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거든요. 불편하다는 게 이거를 꼭 설명해드리고 이런 제품이 있고 이런 제품이 있고 이 제품은 어떻고 여름에 어떻고 그런 걸 다 설명해 주셔야지만이 이렇게 막 노발대발하면서 찾아오시지 않는 그런 결과물들은 결국에는 사실 가격이 많이 비싸지도 않는데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그 루프스킨을 에이버리나 3M으로 했을 때 그런 결과들 때문에 막 이렇게 좀 화내시고 막 그러시고 오시는 거죠. 이거 보이시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오렌지 필이세요. 지금 여기도 지금 햇빛 같은데 많이 저기 한 데들은 여기 좀 반사돼서 그런데 여기 지금 점착층들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점착의 그 격자 무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여름 아직까지 완전히 한여름은 안 됐지만 그때는 정말 더 심해져 있을 겁니다. 겨울에는 사실상 이렇게까지는 잘 안 올라오시는데 여름에는 아주 심하세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그 고민하시고 하시면은 제품 선택 사실상 좀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사실상 저희 업체가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면 최종적으로는 이 고객님이 선택하시게끔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비싼 필름은 왜 비싼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드리고 뭐 정품 제품이지만 이럴 때 이 필름은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건 그것 또한 사실 분명하게 짚고서 말씀해 드려야 되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얼마 전에 그 토레스 이 시공 받으신 그 손님도
그냥 차체가 그냥 루프 쪽이 다 난리가 난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 티볼리라든가 이 토레스 같은 경우 이 루프 옆에 필러 라인까지 다 작업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냥 이 우리 차 이 키 크기의 높이의 이 눈 선상에 있으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죠. 막 그냥 정말 좀 너무 심했어요. 저도 뭐 미안한 거보다는 저는 분명히 그때도 이 미국 텍네스의 하이그로시 고광택의 그 블랙 유광 제품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때는 안 하셔서 뭐 저는 저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요즘같이 사실 그랬을 때 참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좀 젖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3M 에이버리가 정품인 건 맞지만 사실 그 위에 상위에 필립이 있다고 하면 그 제품들을 왜 설명을 해드리고 이 제품과 이 제품의 비교적인 거 사실상 뭐 이 제품은 이래요, 이 제품은 또 이렇고요, 이 제품은 이렇습니다 라는 거를 사실상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셔야지 사실상 어쨌든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씩 되는 에핑 필립을 하면서 1년도 못하고 다시 필름을 갈아엎게 파에는 아이는 오히려 뭐 지금 이 아우디 R8 그 차량 차주신 경우는 사실 그 지금 뭐 에이버리나 3M에 비해서 70만원 정도 추가 요금을 더 내고 작업하셨지만 사실 만족도라든가 타고 다니는 기간 동안의 그런 스트레스라든가 또 이제 뭐 내가 느끼는 그 만족감이 되게 클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색깔의 차가 같이 아우디 R8 V10이라는 퍼포먼스 자리에 서 있다면은 뭐 에이버리, 텍넷, 3M 딱 이렇게 세대가 딱 있다고 하면은 단연 1등일 수밖에 없는 게 보여지는 감 자체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게 광택도 하나의 완전한 이 판가름이 끝나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필름의 두께 또한 많이 차이 나서 이 차량 그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 차량 시공되어 있는 필름은 미국 텍넵사의 CG35HD 하이그로시 고광택 필름이시고요. 필름의 두께는 150마이크론이세요. 일반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품 제품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제품이시고요. 필름의 내구성은 3년을 자랑합니다. 3년. 나중에라도 필름을 뭐 2, 3년 후에 제거하실 때 텍넵사의 이 제품들이 월등하다는 이유는 필름 제품이 두껍기 때문에 사실 도장층까지 자외선 침투하는데 타사 필름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세요. 꽤 오랜 시간 걸려서 아무래도 도장을 보호하는 데는 아주 효과가 있고요. 네, 요거 이제 미국 텍넵사의 CG35HD 하이그로시 고광택 필름이세요. 텍넵사 제품들은 이 샘플칩 자체에 QR코드가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만 찍으셔도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있는 사이트로 넘어가세요. 예. 요거는 CG35HD 예. 라팔마 그린이라는 제품이시고요. 예. 아우디 R8 시공 그 설명하고 예. 제품 설명하면서 예. 저는 이제 예.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저희가 이 작업한 영상들도 저희 편집해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제품 선택은 꼭 소비자의 몫인데 나중에 사실 스트레스 받는 것도 소비자의 몫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필름들 여러 가지 확인해 보시고 근데 중국산 제품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꼭 하시게 되더라도 뭐 80만원, 90만원, 뭐 70만원 하는 데 있으니까 내 차의 피해를 감수하고 몇 개월 있다 필름 제거 비용도 내고 뭐 도장까지 다 망가질 생각이 있으시다면 싼값에 하셔도 되는데 싼값에 또 비싼 돈을 내칠 필요도 없고요. 지금 뭐 인터넷에도 많이 떠 있고 뭐 얼마에 뭐 할인 행사한다 뭐 그러시고요. 정품 제품 확인하는 법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제품도 좋다고서 어디 시공점에서 이거를 꼬신다고 하셔도 중국산이라고 아예 딱 말하고 시공하는 건 상관이 없으세요. 어차피 뭐 소비자분들도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 진행하시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 이 제품 뭐 어디 영국 거다 프랑스 거다 뭐 그렇게 말 돌려가면서 그렇게 유입해서 비싼 돈 내시면서 속지 마시고 꼭 그 제품의 사이트 주소라든가 필름의 그 사이트 주소에 맞는 이 로고들이 선명하게 다 박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의 사이트가 있다면 그 나라의 사이트 들어가서 꼭 확인하세요. 대부분 그러면은 사실상
중국차, 아, 사실은 중국산 제품이에요. 꼬랑지 내릴 겁니다요. 예, 내리실 거예요. 그리고, 예, 비싼 돈 주고 하실 필요 없어요. 중국차 제품은요. 지금도 사실 워낙 우리 정품 제품들도 가격대가 굉장히 정말 인건비 외에는 다 떨어진 상태인데, 거기에서 또 중국산 제품 그렇게 그 피해보시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뭐 70만원, 90만원이면 하시니까, 예, 그것도 참조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저는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 설명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taking shots at the enemy. I'm gonna make it to the top, leave a legacy. If I got something to say, you better let me speak. Turn it up a new degree, bitch, you ain't seen anything. I pop off with the new rock, electronic, blow the sonic roof off. I'm too honest when I take a few shots. They're too toxic, need to take a new song. And you cannot save me, cause I don't need saving. It's everything I've been chasing, all here for the taking. Don't wanna test your luck with me, I think I've had enough disease. I'm sick of all the bad thoughts, people who are half-nons. You are not as tough as tough room.